네, 반갑습니다. 가수 이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할 만한 다른 미사 요구가 있을 법도 한데 그냥 가수라고 담백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민혁, 이병찬 듀오의 이병찬을 맡고 있는 비주얼을 맡고 있는 예. 이병찬입니다. 그럼 저는 뭐 뭐라도 맡아보세요 빨리. 형을 맡고 있는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먼저 치고 나와서 그렇지 뭐 비주얼 두 분 다 공동 담당이라고 해도 아니 그냥 무조건 예. 아닙니다. 참 잘생긴 두 청년이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이 아주 그냥 신났어. 네. 감사합니다. 물개 박수하고 있어 밖에서.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환영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두 분 따라서 저희 방송국 처음 찾아주신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으신데 두 분 좀 친해지셨어요? 8456님이시다. 병찬님, 민혁님 두 분 좀 친해지셨어요? 궁금해요. 이게 참 의아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별로 막 친해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또 사실 비춰진 모습이 또 많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둘이. 사실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럼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본능적으로 좀 자, 악수 한번 하세요. 두 분이 악수 한번 친하게.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두 분이 같이 노래를 발표하시고 네네. 공연도 준비하고 네. 이제 뭐 그 차원에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제 방송도 함께 하시는데 네네. 원래 한 분 한 분 노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솔로 가수. 네. 나는 솔로 가수 이런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좀 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뭘 밀시나요? 발라드 샛별. 아우. 네. 어우, 저기까지 밀려났어요, 저. 이병찬으로. 맞아요, 발라드 샛별 네. 이병찬 씨. 네. 우리 예전에 그 국가가 부른 거예요. 거기서 네. 만난 적이 있죠. 네. 아주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 앞에 팬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속으로 쟨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모습 보고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저도 같이 팬이 되었다죠. 자, 그 옆에 우리 형. 네, 형을 맡고 있는 네. 이민혁이라고 하는데요. 이민혁 씨, 죄송합니다. 저는 저도 사실 발라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듣기 편한 또 어쿠스틱한 노래도 많이 했었고, 예. 저는 막 이렇게 딱 하나로 솔직히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뭘 좀 잘 하고 싶어 하는지 못 찾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예. 계속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뭐 그게 네. 저한테는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그런 걸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두 분이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일단 노래 얘기를 좀 해보죠.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네. 이름. 듣자 하니 이게 원래는 외국 곡이라고요? 네네. 대만 비슷한 이름의 네. 영화 OST였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곡을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네네.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네. 녹음을 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대만 영화 OST죠. 예, 네. 그렇죠. 그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안 되는 영화인가요? 아니요 지금 넷플릭스. 괜찮아요. OTT에서. 네, 그 OTT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지금 딱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굉장히 재밌다고 또 명작이라고. 아니 그러면 명작. 두 분은 원래 이제 그 음악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 이 노래로 딱 팀을 짜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교류가 좀 있었어요. 직접 만난 적은 뭐 없었지만. 만난 적은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채팅으로 만났어요? 아니 그 목소리로. 병찬 씨의 회사 대표님이신 분의 우리 저 장신 대표님. 그렇죠. 예, 예. 그분과 제가 먼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 해서 저도 이제 목소리로만 알게 됐던 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하면서 또 앨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가이드 녹음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민혁이 형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이 시작이 되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네, 됐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122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각자 파트 바꾸어 불러 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불러드릴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왜요? 근데 파트가 되게 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네. 왜냐면 서로 불렀던 거를 2절에서는 또 바꿔 부르고 그런 느낌이라서. 네, 네. 각자 또
다른 걸 또 각자 파트를 또 부릅니다. 네, 네, 다 돌아가게끔 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처음에 순서만 잘못 시작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듀엣이잖아요, 유리상자. 네, 제가 예전에 노래를 하는데 뭐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자리가 바뀌었네. 그것도 아닌데 노래 끝날 때쯤 알았잖아.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옆에 분이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아. 파트가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남의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이상하더라니. 아, 그렇죠. 한번 나중에 팬들 앞에서 이벤트처럼 그렇게 바꿔보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좋은 밤 라이브 초대 손님의 특별한 노하우도 우리가 전수받고 있는데 그리고 퀴즈로 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민혁, 이병찬의 힐링 노하우 퀴즈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미리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거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예, 나 이병찬은 나 이민혁은 뭐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네, 힐링이 네. 필요할 때 이것을 한다. 그렇게 전달을 했다가 저희 예. 이제 작가님과 네. 소통을 하고 좀 약간 꼬아봤습니다. 어떻게요? 하지 않는 거. 네, 이민혁, 이병찬이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하지 않는 것으로. 예, 알겠어요. 네. 그러면 뭘 하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바꾼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통적으로 네네네. 네, 교집합이 좀 하고? 있어서 오케이. 네네. 자, 그러면 보기를 주세요. 이제 맞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아닌 걸 찾는 겁니다. 네. 1번 매운 음식 먹기. 아, 요거는 공통적일 수 있죠. 아, 예, 그렇죠. 예. 많이들 2번 러닝 뛰는 거. 뛰는 네. 거. 오, 그리고 건전하다. 3번 잠자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1번 매운 음식 먹기, 2번 러닝, 3번 잠자기. 네. 네. 셋 다 그럴 법한 거네요. 그렇죠. 네. 둘 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것만 하지 않기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아직까지는 저는 거. 저도 답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힌트 제가 궁금하긴 한데 요건 차차. 네, 네. 일단 우리 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 주시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9122님께서 이병찬, 이민혁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귀호강, 눈호강 준비 완료입니다. 라이브 너무 기대돼요.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오셨을까요? 혹시 매운 음식 드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병찬 씨도 제대로 못 먹었죠. 네, 저는 병찬 씨도 아마 노래하기 전에는 좀 안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제가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밥에 위에 뭐가 들어있거나 심지어 이제 먹고 나서 바로는 목에서 막 간질간질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물감이 너무 불편해서 피했는데. 야, 이게 나이에는 장사 없어. 이제 그 이물감보다 체력 떨어지는 배고픈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먹거든요. 예, 아직 안 먹어도 노래가 잘 나오는 젊음이 부럽네. 자, 그럼 우리 그 두 분이 함께 발표한 그 노래 음원으로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민혁, 이병찬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들어주세요. 세상에 맞서야 했고 숨 쉬네
다시 만나도 널 사랑할 거야. 내 맘에 새긴 네 이름 먼지로 쌓인 그리움 짙어져가는 널 어떻게 잊겠어. 오늘도 하늘만 보며 회색빛 추억 속에 살아 날아간 너 가라앉고 있는 나 이민혁, 이병찬 두 분이 함께 발표한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목소리도 뭐 아주 진짜 잘 어울리고 원래 옛날부터 듀엣 했던 분들처럼. 아, 다행이다, 진짜. 아니, 그래요, 진짜로 뭐 어떻게 뭐 그냥 프로젝트도 만나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진짜 오래전부터 같이 하신 분들 같아. 이게 제가 대만 노래들까지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대만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OST로 나오는 노래들이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에이, 저희 우리나라 정서랑 되게 맞는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 노래도 참 그냥 뭐 두 분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다라고 느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노래 처음에 받아가지고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부를 때? 아, 사실 이 원곡이 원곡이 또 너무 너무 유명 워낙 유명하고 지금 뭐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7천만 정도. 네. 그 애초에 유명한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네, 나만 몰랐구나. 원래 유명한 노래를 저희가 또 하게 돼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쵸, 완전. 저는 완전 대만 가수는 뭐 거기도 둘이에요? 혼자? 아니요, 거기는 혼자 하시는데 그분이 대만에서 성시경, 대만의 성시경이라는 수식어가 대시경 그런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그냥 너무 이제 대단하신. 근데 대시경 씨가 이 노래 듣고 이 버전 듣고 대시경. 아주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불렀다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를 그 카메라와 얼굴 사이에 마이크가 있으면 얼굴을 좀 가리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얼굴 잘 보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막 마이크 옮기고 막 스크린 떼고 네.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각도 유지해 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공연도 이제 같이 하신다고요? 네, 공연에 이번 열심히 달 준비하고 있죠. 네,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렇게. 네.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네. 3일 동안 하는 거네. 네. 네. 공연 이름은 뭐예요? 공연 이름이 이 곡 제목이랑 똑같이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혹시 본인들 마음에 새겨진 이름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누가 됐든 그런 가장 그 깊이 각인된 그런 이름 하나씩 꼽으라면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곤란해 하지 마시고 꼭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가 네. 아니어도 돼요. 저희 어머니 네. 이름이 오 네. 역시 네. 왜 왜? 아버지는 아 진짜 아버지 아니 근데 저희 이게 상상도 못했던 테크닉 아버지도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네 아버지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엄마만 찾는 거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좀 고생을 좀 많이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네 성인이 돼서 복수를 하는 어머 아 그렇구나 소심하게 요 정도로 네 농담이고 나 엄마가 봐줘야 이걸로 네 그렇게 저희 아들이 이제 9살 7살 그쯤 9살 6살인데 가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저하고 다투게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나 엄마가 더 좋아. 그럼 제가 뭐라게요? 나도 엄마가 더 좋아. 엄마도 그러실걸?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오, 맞아요. 네, 예. 저도 똑같은 장난을 치거든요. 예, 예. 엄마가 더 좋다고 그러면 아빠도 너보다 나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맞아요. 네. 야, 네 엄마 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네. 근데 까불지 마, 말. 이렇게 나가면 진대니까 아들들이. 네. 그렇군요. 이민혁 씨는요? 저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로 할게요. 아, 저도 물론 두 분 다 사랑하지만 예. 또 어머니를 하셨으니까. 예. 네. 아, 근데 그 진짜 웃긴 게 뭐가 아버지가 웃겨? 아,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는 아버지한테 너무 엄하게 자라가지고 엄청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오히려 아버지랑 더 친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네. 너무 엄하시면 많이 맞고 엄청 맞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엄하게 진짜 예의 중시 그런 집안이라서 아니 이게 갑자기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훈훈하게 갈라 그랬는데 네. 어렸을 그만큼, 때 예. 그만큼 이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그만큼 바르게 자라길 바라신 거죠. 완전 네. 저는 그 저도 감사해요. 전 네.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지만 필요하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훈육. 예, 훈육을 해야죠. 네. 예. 그럼 아직 한 번도 안 했지. 얼마나 네. 착한 아기길래. 아우 말도 마요. 한 번 하면 몇 번 이렇게 되다가 참는 거지. 아버지 그래요. 두 분이 사이좋게 어머니 아버지 한 분씩 골라주셔가지고 예.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균형 맞췄습니다. 그게 이게 팀 같아. 이게 왜냐면 평소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이 어머니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아버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추니까. 이게 팀 다 됐네 아주. 자 그렇다면 이번에 뭐 공연은 어떻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 무대도 있고 듀엣 무대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구성을 했고 뭐 듀엣곡도 뭐 이 노래뿐만 아니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곡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뭐를요? 그러니까 듀엣 남자와 듀엣 콘서트? 예, 예.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병찬 씨가 저보다 키라고 하죠. 키가 엄청 높거든요. 아, 목소리 고음이죠? 키가 네, 완전 예. 고음 보컬이라서 예. 저는 고음 보컬이 아니라서 이게 뭔가 부담이 됩니다. 이게 뭔가 맞추기가 아니 그게 저게 제가 좀 오래 노래한 입장에서 네. 뭔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네. 예, 뭔가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차별화된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각자의 팬들에게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을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또 원래 각자 팬이셔가지고 두 분을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내 원래 색깔을 그분들이 원래 나를 좋아해 주셨던 그 이유를 이렇게 진하게 보여드리는 거 사실은 솔로 무대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니스트를 좀 수정을 아니 아니 이미 그랬더냐 저 때문에 네. 수정하실 건 아니고 지금 확 마음이 반드시 와닿았나. 해야죠. 네. 네. 또 선배님께서 네. 막 둘이 막 경쟁하듯이 할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아, 하던 거 예, 하던 거 잘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함께 하는 무대에서 또 같이 보여주시면 되니까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우리 그 내일은 국민가수 이제 네. 형이죠 네. 박창근 씨 네. 공연을 네. 며칠 전에 갔었어요. 아. 그래서 뭐 이제 노래도 하고 저 객석에서 이제 공연하는 거 보고 했는데 아 너무 막 저도 공연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인데 공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아. 네, 두 분도 진짜 그러니까 창근 씨는 친구라서 뭐 아. 옆에서 많이 봤지만 네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걸 제대로 이렇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멋있더라고. 네. 두 분도 야 내가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예, 본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무대일 거니까 네. 준비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네. 예, 저도 3일이나 되니까 하루 아, 놀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라이브를 한 곡 이제 청하에 될 청해야 될 시간인데 먼저 병찬 씨가 불러주실래요? 네. 자, 뭐 자리로 좀 이동해 주세요. 병찬 씨의 첫 번째 라이브를 어떤 곡을 불러줄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민혁 씨가 그 평가하는 네. 예, 이병찬 씨 노래의 뭐 최고 매력 포인트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합을 맞춘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병찬 씨가 노래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준비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고음을 내기 전에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보컬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예. 아마 아실 건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나 모두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별로 안 예쁜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병찬 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군요. 와 너무 멋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감상 포인트가 하나 더 늘었는데 약간 네, 신경 쓰이시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던 대로. 예. 자, 이병찬 씨가 불러주실 노래 어떤 노래예요? 아, 네. 3월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오, 네, 네. 그 앨범의 수록곡인 못 보니까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니까 박수로 청해서 네. 듣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태어나
나서 가장 행복했었는데 지우고 또 지워도 온통 너만 생각나 못하겠어 너를 지우는 일 그만하라고 끝이라고 말하지 마 너를 코 헤매다 엉망이 된 내 하루하루가 싫어 돌아와줘 이 말밖에 못하겠어 더 멋진 말 그런 말도 모르겠어 그만둘래 다 그만둘래 널 단념하는 일 못 잊겠어 많이 보고 싶어 못 살겠어 다신 못 보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병찬 씨의 라이브 와. 못 보니까 아니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죠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아니 노래에 빠져가지고 이거 못 봤어요. 고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못 봤어 세상에 노래 듣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살짝 액션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죄송해요. 아 근데 노래 노래도 좋고 세상에 그러니까 참 예쁘네요. 예. 네. 아, 진짜 너무 섬세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예쁘고 섬세하고 목소리가 참 그러니까 생긴 것도 예쁜 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좀 이쁘게 생기셨잖아요. 생긴 대로 노래하지 않아요? 딱 생긴 대로 네, 이쁘게. 생긴 대로 노래하네. 약간 너무 좋았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건 뭐 네. 감탄만 한 10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유튜브 채팅창에도 와 이 노래를 보라로 듣다니 보다니 막 다들 막 감격해 네. 맞이 않으시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예. 이제 작곡가 피노미노츠 이제 예. 작곡가님이 네. 작사 작곡을 해서 큰일 많이 하셔. 네, 그렇죠? 써 주셨습니다. 네. 어, 공연 진짜 기대된다. 그 우리 아까 힐링 퀴즈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네네. 자, 두 분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하고 좀 위로가 필요할 때, 기분 전환 필요할 때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자, 보기. 1번 매운 음식 먹기. 네. 2번 러닝 뛰기. 그리고 3번 잠자기. 네. 아.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한다 뿐이지. 그렇죠. 따로 집에서 예. 네. 같이 뛰고 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런 건 아니죠. 예.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보내주신 게 매운 음식 먹기거든요. 아. 저도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요. 왜냐면 이게 답이 아니면은 곤란해서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 러닝이나 잠자기는 목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운 음식 먹기는 사실은 목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거든. 네네. 근데 그쵸, 표정 아무래도. 보니까 이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약간 아닌 걸 뽑는 거라 저희가 이제 말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힌트를 캐치하시는데 좀 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닌 거예요. 매운 음식 먹기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두 분 표정 보니까 완전히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저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모르고 있거든요. 자,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예,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별님께서는 병찬님 라이브 처음 들어봐요. 목소리 진짜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나라찬 예, 즉 우리 저기 저 민혁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나라라찬 님께서 예. 발라드 대선배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아유, 하필 아. 제가 부탁을 드려도 이걸 죄송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유, 잘 들었어요. 아주 그냥 생긴 대로 노래 안 해.
그러니까요. 진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병찬 씨가 읽어주세요. 아. 태정태세 비욘세니. 오빠라고 부를게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면 오빠랬어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실제로 물리적인 나이로 병찬 씨에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단순 물리적인 나이로 아, 네. 잘생기고 노래 잘하면 오빠라 했으니까 뭐 오빠인 거지. 아, 상 오빠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혁 씨의 노래를 한 곡 이제 음원으로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네네. 아, 다시 봄처럼 안녕이라는 제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이게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미니 앨범을 3개인가? 2개인가? 별로 막 많이 내진 않았는데. 네, 20개, 30개도 아니고 그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냈던 미니 앨범에 있는 곡이고 2022년에 네네 2년 전에 냈던 곡이고 제가 네.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또 아끼는 또 봄에 관련된 곡이라서 다시 봄처럼 안녕 네. 그 봄을 떠나보내는 떠나보내는 곡입니다. 네. 지금 하고 딱이네 완전 이제 여름이죠 거의 예, 저 지금도 예. 살짝 더운데 예, 예. 네, 이제 딱 봄이 갈 때쯤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 노래 우리 음원으로 들을게요. 이민혁의 다시 봄처럼 안녕. 언젠가 날 바라
다시 봄처럼 안녕, 이민혁 씨의 2022년 발표했던 노래인데 지금 이 시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계절 좋아하시나요? 저요? 예. 저는 사실 땀 나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아, 네. 그럼 아까 러닝 아닐 러닝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 여기서 또 이렇게 힌트를. 자, 1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예, 우리 그 병찬 씨의 노래를 하나 들을게요. 예. 아, 네. 예, 어떤 노래 들려 주실래요? 응원으로. 네. 방금 불러 드린 곡의 앨범에 같이 있는 네. 수록곡 이즘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즘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이즘은 마찬가지로 피노미노츠 작곡가님이 네. 작사 작곡을 해 주셨고 편곡에 네. 그 권영찬 교수 이제 형으로 부르기로 해서 네. 권영찬 형님이 이렇게 편곡에 또 참여를 해 주신 곡입니다. 그래요. 네. 라디오에서 이 노래 소개한 적 있어요? 전에? 아니요. 저번 주에 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감사. 네. 그럴 네. 수 있어. 네. 처음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이병찬 씨의 이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계속 같이 이어갑니다. 네. 수없이
오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치고 힘겨운 하루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한 그대 내게 와요 어서 와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잘했어요 쓰담쓰담 늘 당신이 오라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제 노래 중에 예. 너의 사랑이 날 웃게 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민혁 씨의 너의 사랑이 날 웃게 해. 네. 이 노래도 직접 만드셨나요? 이 노래는 가사만 제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 작곡가 헨 씨한테 받은 곡이고요. 네. 어떤
돼서 이 가사는 영감을 얻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때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3년 전에 썼던 가사라서 네, 잘 생각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오늘만 사는 젊은이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잔이죠? 그 헨 씨가 먼저 이렇게 조금 써서 주셔서 테마를 네네 테마를 써서 주셔서 제가 좀 얹은 곡이죠. 되게 수월하게 썼던 네 벌스 부분 제가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가사를 잘 쓴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저요? 예.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도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예, 예. 다 좋은데 좀 기억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째 앨범인지 뭔 생각으로 쓴 건지는 아 요새 생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너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0889님께서 예, 두 분 첫인상이랑 지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저는 제 첫인상? 네. 서로의 첫인상 우선 어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콘서트 제가 3월에 앨범과 함께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마지막 공연에 왔었어요. 그때 처음 봤구나. 네, 그때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처음 얼굴을 보는데 바로 알아보겠어서 왜요? 이제 아니 이제 뭐 사진으로도 이제 보기도 했었고 근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 네, 엔딩곡 할 때 맞아 와가지고 막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아 객석에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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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쳐다보고 좀 신기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가 날 아나 얼굴을? 왜냐면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자꾸 보면서 약간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예.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 이게 저도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공연할 때 그냥 객석 보면 자기 보는 줄 아는 상황이 많잖아요. 괜히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괜히 착각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 형 너무 잘 보여서 계속 보면서 우참했다 약간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랬구나. 아 잘 보였구나 네. 싶었죠. 그래서 네. 그때 첫인상이 되게 뭐 잘생겼다. 네. 네. 객석에 앉아 있는데 네. 아, 그 얘기가 너무 막 공감이 가는 게 뭐 이런 거. 아 오빠 뭐 공연하는데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해. 아 너를 너 왔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오해가 있죠. 근데 그게 꼭 오해라기보단 뭔가 이렇게 노래 무대에서 노래할 때 뭐 이렇게 얼굴이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약간 멍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초점을 흐릿하게 하고 네네. 그 반경에 있는 분들 다 나 당신 보는 거예요라고 역시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해도 완전한 오해는 아니에요. 나 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 아, 그렇네요. 한 번에 한 10분 정도를 동시에 보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지 돼요. 그러면은 민혁 씨는 병찬 씨를 그러면은 객석에서 처음 그러네요. 네, 그때 처음 봤어요. 네, 물론 뭐 영상으로는 또 형이 보내주셔서 많이 봤었는데 네. 확실히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긴 대로 노래를 너무 이쁘게 잘 하고 생긴 대로 노래하더라. 그래서 처음 보고 와 노래 진짜 잘한다. 네. 진짜 라이브가 더 좋은 가수가 또 여기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사석에서 이제 뭐 밥 먹고 할 때는 또 형한테 또 귀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내예요 혹시? 아니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래요. 근데 막내 느낌이 완전 좀 많이 완전 나죠. 막내 네, 느낌이요. 네. 그래가지고 귀엽더라고요. 생긴 건 또 사막 여우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눈웃음이 쫙 이렇게 네. 귀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뭐 저는 달라진 게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네.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 그려봤던 그 모습이랑 성격이랑 너무 비슷해서 네. 뭐 되게 안 좋게 예상하진 않았을 테니 그렇죠. 좋게 남아 있다라는 그래. 네. 그럼 안 되지. 저도 사실 뭐 막 그렇게 변한 거는 많이 없는데 생각보다 친구가 깊이가 있어요. 그 뭐랄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곡의 어떤 음악에 대한 그런 네. 되게 저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 친구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음악을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얼마나 거예요. 얼마나 됐는데요? 이제 3년 됐습니다.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네. 마인드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시네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진짜 배운 것도 많고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자극 네, 약간 그렇죠. 초심 네. 찾게 되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이 새로운 자극에 저도 너무 감사했죠. 아, 고맙습니다. 아니 노래를 하는데 아주 동요 같은 창법은 아닌데 그 끝없이 밀려오는 순수함 이건 뭐지 했는데 아직 아. 3년밖에 안 되셨구나. 네. 그러니까 천재 약간 네. 아유, 천재네. 아니, 3년 네.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 한 5년 있다가 무서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0889님의 뒷 그 사연과 3113님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주셨는데 콘서트 준비하면서 뭐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 혹은 뭐 댄스곡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댄스곡 있어요? 댄스곡은 따로 아니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네. 너무 그런 기대까지는 안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연장이 어디예요? 아 공연장은 압구정의 일지아툴에서 합니다. 소극장인가요? 네, 소극장에서 아, 그래요. 합니다. 네. 악기 편성은 어떻게 어느 정도 돼요? 아 이건 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5인조 5인조예요. 5인조.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보통 4인조로 많이 하는데 저는 네. 이렇게 5인조로 하면은 이제 세컨 건반 분께서 또 풍성하게 이렇게 그쵸, 또 예, 해주실 예. 수 있으셔서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 무엇보다 두 분의 그 목소리를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듣고 번갈아 듣고 그쵸.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댄스 곡만 없어요. 댄스 그거 빼고 뭐. 다 그것만 빼고 춤은 잘 못 추세요? 아 네. 경찬이 잘 추는 것 같던데. 저요? 어떤 이 흔드는 게 약간 리듬감이 좀 리듬이 있어요. 이게 아니 지금 팬분들이 또 웃으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아 우리 팬분들은 병찬 씨 팬분들은 춤추는 걸 많이 목격하셨나요? 아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이 예, 예. 이렇게 경험은 있는데 네. 정말 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댄스 우리 춤신 춘왕이라는데 춤신 춘왕 병찬님 놀리는 병찬이 춤 잘 추죠. 아, 얘 놀리는 거예요? 네. 예. 그만 좀 놀리라니까. 우리 함께 웃어요. 막 이런 얘기도 올라오네. 푸드덕, 푸드덕. 네? 예. 아, 자, 그래요. 병찬 씨 춤은 나중에 뭐 또 몰라 한 춤 춘 지 한 3년 됐어요. 이럴 때 완전히 뭐 나가지 않았지. 워낙 빨리 습득을 하는 친구라. 네. 자, 이번엔 드디어 우리 민혁 씨, 이민혁 씨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이거는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고? 네. 제가 2018년에 그렇게 오래됐는데? 네. 벌써 6년 전인데. 어머, 세상에. 이때 첫 미니 앨범, 첫 미니 앨범에서 기억을 합니다. 처음이라. 네, 첫 미니 앨범이라서 예, 예. 거기 이제 수록돼 있는 북극성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게 저의 팬송이거든요. 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어머나. 항상 공연 마지막 곡으로 하고 그런 곡인데. 그러니까 첫 앨범부터 팬들을 위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금 굉장히 또 밤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11시 12분 40초를 지나고 있어요. 네, 이게 밤에 사실 이렇게 라디오 한 게 거의 전 처음인데 네. 이 시간에 들려드리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밤에 라이브 듣기 너무 좋은 목소리인데 왜 이번이 처음이실까.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자리를 라이브석으로 네. 조금 이동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정찬 씨가 생각하는 민혁 씨 네. 라이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이 참 일단 고막 남친이 따로 없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제 이 호흡에서 나오는 그 쇳소리와 그 호흡이 호흡을 네.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 네, 진짜 맞아요. 아까 그 라이브 그 음원에서도 그게 느껴지더라고. 네, 네. 병찬 씨는 공명이 되게 좋다면 네, 네. 민혁 씨는 호흡이 네, 되게 잘 섞여 나와요. 박진영 씨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JYP 자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은 북극성의 이민혁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안녕 잘 자요 굿나잇 좋은 꿈을 꾸기로 해요 오늘 힘들었던 일 모두 잊고 단잠에 들어요 나는 그대 꿈속에 푸른 밤하늘 북극성 되어 온 밤이 반짝이도록 그대를 이끄는
빛이 될게요. 나는 잠든 것 같아요. 다 노래 듣다가 이게 진짜 노래 듣다 잠들기 너무 좋은 노래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민혁 씨 북극성 노우님께서 가사가 너무 예뻐요. 예, 또 아카이브님은 밤에 라이브 해야 발라드인데 오늘이 기억될 날이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찬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아, 네. 하늘나라 가게님이 눈이 절로 감겨져서 감상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아이디가 무서워서 눈 뜨셔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지? 어디 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고음이 아닌데도 가슴을 치는 무언가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와, 홍보라님께서. 감사합니다, 보라님. 예. 약간 그 가성을 이렇게 넘어갈 때 성시경 씨 느낌도 조금 있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우리 이민혁 씨의 아주 감성 가득한 그런 라이브를 들었습니다. 2018년에 발표했던 첫, 네, 앨범인데. 네, 첫 미니 앨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이것만은 기억하는. 네. 앨범 타이틀이 뭐였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타이틀은 우리 오늘 만날까라는. 아, 그 타이틀 곡은? 네네. 그렇군요. 아, 타이틀. 앨범 타이틀. 폴라리스. 아, 역시 북극성. 네. 네네네. 왜 북극성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팬들을 어떤 북극성이 이제 길을 좀 이렇게 길라잡이 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팬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길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았었던. 아주 좋은 의미. 팬들이 나의 북극성이다. 네. 우와.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감동이겠다. 팬들이 들으면 진짜.
그러면 우리 저기 병찬 씨는 팬들이 뭐예요? 나의 뭐예요? 저의 네. 노랑이. 네? 이제 팬덤 명이 노랑이. 아, 노랑이인데. 네, 아 저의. 어, 그러니까 북극성이래잖아. 저긴 저렇게 멋있는 거 했는데 뭘 카시오페아라도 뭐, 빨리. 남 남극성 뭐 이런 거. 북두칠성 가자. 북두칠성. 아 근데 병찬 씨도 팬들 생각 엄청 하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 안전하죠. 다만 뭔지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어. 다음까지. 아니 네. 그냥 아니 그냥 하나 이렇게 어, 딱 떠오르는 거. 예 네, 아무거나. 어, 저는 뭐. 별이 떠오릅니다. 별. 네. 별. 예. 북극성이 사실 별이긴 한데. 예. 그쵸. 하나로 만족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 뭐 다 예. 아우르는데. 은하수 뭐 그런. 맞아요. 예. 그 별은 자기 혼자 비추지 못한다고 하죠. 맞아. 빛나지 못한다고 하죠. 빛나지 못한다고 하죠. 저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맞아요. 날 좀 비춰줘 이런 건가? 네. 그런 곡에 또 네. 있습니다. 아, 그 내용 있어요? 네. 봐. 네. 무슨 곡이요? 우리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 곡이. 소름 돋았어. 네. 제가 그 무슨 노래 그거 들어봅시다 그러면. 네. 우리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해. 네. 이게 또 작사를 제가 했는데 사실 사랑 이야기인데 네. 팬분들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고. 야. 또 이루 어루 이렇게 뭐 다 어우러져서 모든 예. 사랑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서로가 자, 노래 듣기 전에 우리 힐링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문제 내드릴게요. 아, 이민혁, 이병찬이 네.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 보기 드리겠습니다. 예. 1번 매운 음식 먹기, 예. 2번 달리기, 네. 러닝, 그리고 3번은 잠자기. 예.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내드렸고요. 이제 정답을 발표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운 음식 먹기가 아닐까 했는데 두 분의 반응이 약간 당황스러워한 걸로 이거 지우개 찬스 이거 아닌 것 같고 뛰는 거, 땀 흘리는 거 싫다고 하신 분이 계시니 2번도 아닐 수 그러니까 2번일 수도 있고 2번이 아닌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잠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잠이 안 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자고 싶은데 못 자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런가? 그래서 모르겠네. 모르겠네. 쓸데없이 괜히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알쏭달쏭 퀴즈였어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의 잠자기. 잠자기. 아, 진짜 정확하게 네, 저희 했던 말 네, 그대로 하셨어요. 네, 네. 아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지 않나? 네, 이런 말 하면서 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내 앞에서 다 얘기하더만. 아 그래요? 네, 듣는 동안. 아 너무 스포를 해버렸구나.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듣고 네, 보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야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푹 잠 한 푹 자고 나면 다 풀려. 잠이 와야 자지. 그렇죠. 잠을 못 자죠 사실. 아, 그럴 수 있군요. 근데 그러면 매운 음식 먹는 건 좋아하세요? 저는 요새 저는 완전 맵찔이였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즐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떤 음식을 주로? 완전 불닭볶음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먹고 막 그 매운 거 먹으면 막 머리가 찌릿찌릿한 못 먹으니까 뒤통수가 맵잖아요. 네, 참고 먹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잡 생각이 좀 사라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네. 뭐 도파민이 네네 도파민이 실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실제로 나온대요. 그 곧 이렇게 미각이 아니잖아요. 매운 통각 그쵸, 통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막 땀나고 기분 좋아지고 약간 그렇고. 그 과학 되게 과학적이에요. 완전 예, 과학이죠. 아. 도파민뿐이 아니고 뭔가 호르몬인데 그것까진 모르겠고. 병찬 씨도 좀 드신다면서요? 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뭘 좋아하세요? 뭐 드세요? 매운 거. 막 잘 먹지도 저도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불닭볶음면 그게 제일 간편하고 바로 구할 수 있고 약간 네, 이런 거죠. 아,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매운 음식 먹으면서 좀 스트레스 푸시고 네. 뛰는 거. 네, 뛰는 거. 이건 참 좋은 습관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뭐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된 거잖아요. 뭐 유산소를 하면 예? 이게 뭐 스트레스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운동을 이 친구는 운동을 했던 친구라서 네. 무슨 운동을요? 저는 역도를 했었어요. 네. 운동 선수 네. 국가 대표였어. 아유, 아니, 네? 한번 이렇게 때? 네 그렇게 완전 그냥 네. 몸이
괴물. 어 정말요? 네. 아 진짜로 진짜요. 아, 어머 세상에. 어디 저기 저 숟가락도 하나 힘들게 잘 못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역기를 들었다고요? 엄청난 네. 반전 매력이 있는 거요. 어 그렇구나. 냈었습니다. 네. 가기 전에 이따가 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민혁 씨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그 저는 보통 집에서 하는데 그 자전거 타는 아, 그거 예. 있고 유산소. 그거랑 또 그냥 이 아령 되게 무거운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데드리프트. 아, 네. 완전 간편하게 그냥 집에서 좀 가성비 있게 시간 얼마 안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좀. 약간 약식 홈트. 약간 아, 네네네. 예. 막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딱 그 정도. 아니 너무 좋은 습관 들이신 것 같아요. 매운 음식 되게 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목이 아무래도 이렇게 좋진 않을 테니 네. 제가 좀 걱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딱 하나 그냥 짧게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잠은 잘 주무셔야 되는데. 아 그쵸. 정찬 씨는 잠을 잘 안 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요? 못 자는 게 좀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곧 고쳐지고 매달면 아, 예, 너무 예. 또 이제 심각하게 되죠. 아,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지만 기왕이면 네. 잠을 푹 자는 게 뭐 건강에도 좋고 네, 목에도 좋고 하니까 맞아요. 예 잠자는데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완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공연도 준비하시고 막 이제 음원 내셨으니까 당분간 듀엣 활동을 계속 하실 텐데 네.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또 뭐 다른 계획이 형 하는 거 봐서. 어, 나 하는 거 봐서. 농담이에요. 진짜 열심히 할게. 잘하세요, 저.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잘해요. 자, 혹시나 두 분이 활동이 이제 뭐 시즌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이 끝났다 싶으면 민혁 씨가 잘 못했구나. 이제 저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시즌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바로 점. 시즌 2 감대구나. 어우 민혁이 바뀔 되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되게 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아주 건강한 건강한 신체와 마인드와 또 목소리를 가진 두 남성 가수 발라더와 함께한 시간이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주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자 두 분 발표해 주세요. 드립백 커피를 받으실 분 두 분 여기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8438님. 8438님. 그리고 2708님이었습니다. 2708님. 8438, 2708. 두 분께 드립백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에 연습할 것 같다는 두 분 자 잠 잘 건 자면서 현명하게 네. 연습하시고 공연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저도 제가 일정 체크해가지고 시간이 예, 되는 대로 어떻게든 내가지고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자 우리 끝 인사 우리 팬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저 혼자 할까요? 네네. 네 저희 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공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거의 6개월 만에 하는 공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많이 죄송하고요. 이번에 오셔서 오랜만에 저 노래하는 모습도 보시고 같이 또 좋은 기억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또 저도 이제 민혁이 형과 더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케미 케미 합 저희 친해요. 진짜 사람들이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얼마나 친한가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친교 활동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네. 그런 귀한 자리 기대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이병찬 씨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네. 올 3월에 발표한 미니 앨범 수록곡 네, 제목이 네. 우리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해. 아 오늘 이 방송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그래도 우리가 가서 네. 마무리하고 네. 또 자고 내일 또 활기차게 네. 시작을 하셔야죠. 오늘 너무너무 두 분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가까운 듯 멀리 우리 시작이 조금 어설픈 우리들의 이 밤을 맞이해
시간들